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오토 에버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접근이 가능한 루트,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죠.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우리가 20만원 정도 언저리 라인에서는 정리해야 되는 목표가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19만 6천원인가요? 19만 7천원인가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역시 지금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들이 놓고 보니까 대표가 KT 보훈투자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면서 조금 악재가 있기는 했는데, 이거 이후로 위에 것들을 조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상향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주고 리포트가 좀 나와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것은 뭐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씩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애초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의 꼭대기 라인과 18만원 요 영역 구간에서는 크게 이탈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탈이 됐습니다. 아직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 가격이었던 16만원 정도, 16만 5천원 정도가 아마 영상을 보시고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거기가 평단이 될 건데, 16만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탈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6만원이 뭐예요? 이평선인 121선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16만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연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눌림에 받는다 그랬을 때 눌림의 끝자락은 여기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 대응을 못했던지 아니면 여기서 일부 대응을 하셨던 분들 여기서 또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평단이라고 생각되는 가격, 그 다음에 여기 121선이라는 가격 라인들을 이탈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들어왔던 물량들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화려한 물량은 아니죠. 연기금도 투심도 보험도 그 다음에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갔거든요. 기관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가 한 이틀? 한 3일 4일? 그 전부터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 외인들이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나왔다가 한 2, 3일 전부터는 외인들이 매수 물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외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체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현대오토 에버를 놓고 본다 했을 때 기관의 물량과 외인들의 물량에서 외인들의 매수 물량을 우선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라인에서는 좀 버텨내는 거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요. 화면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어렵지는 않아요.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하자, 그래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는 챙겨가자라고 11월 1일부터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시장의 분위기를 놓고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여러분 여전히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거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할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 주에 찾아오셨던 분들은 성공한 거죠. 벌써 3개에서 4종목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됐는데 5장도 있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도 연속해서 수익을 내거나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저 VIP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거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이런 것들 같이 나갈 거예요. 같이 매매하게 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호 받아서 수익도 한번 챙겨보시고, 아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공부해 가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오후 시간에도 좀 파이팅 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